뼛속까지 울리는 강렬한 리듬, 드럼을 향해 힘찬 킥을 날리는 예사롭지 않은 실력의 소유자. 팔다리 힘만 보면 20대 같은데? 오, 반전이네요. 68세 뼈튼튼 드러머 장기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운동보다는요, 우선은 멋있는 게, 저 한번 멋있게 살아보고 싶어서요. 남 드러머들이 드럼 치는 거 보면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이제부터 멋있어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결정을 한 거죠. 압뇨, 압뇨. 정말 멋지십니다. 드럼의 장점은 또 있는데요. 드럼이 팔다리도 골고루 사용하고 허리도 좀 펴야 되는 악기거든요. 허리뼈도 건강해지고 뼈 건강에 좋은 취미인 것 같아요. 퇴직 후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지만 한때 무너진 뼈 때문에 뼈저린 후회를 했는데요. 아주 50대 후반쯤에요. 그 산도 높은 산도 아닌데 남한산성 거기서 걷다가 앞으로 쾅 미끄러졌어요. 엉덩방을 빵 쪘는데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아파도. 근데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까 꼬리뼈에 금이 갔다는 거죠. 건강을 챙겨왔다 생각했지만 뼈는 들여다보지 못해 생긴 처참한 결과였죠. 아픈 건 둘째치고요. 똑바로 누울 수도 없고 앉아있는 건 더욱더 안 되고 매일 엎드려 있어야 되니까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이젠 완벽히 극복한 그녀. 그렇다면 뼈 튼튼 드러머의 파워풀한 드럼 실력 한번 보실까요? 나이가 들어도 내 안의 불꽃은 사그라들지 않는다. 누군간 무모하다 해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그녀.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강펀치를 날리는 기숙씨. 와, 정말 멋진데요? 건강해지니까 운동도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복싱을 선택을 했어요. 처음에는 좀 겁이 나서 살살 쳤는데 조금 이제 치다 보니까 이렇게 압력이 탁탁 가해지니까 뼈가 이렇게 좀 이렇게 단단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깃털처럼 가벼운 점프, 줄넘기 솜씨도 예사롭지 않은데 정말 68세 맞나요? 처음에 이제 약간 두려움을 가지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기숙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두려움을 떨쳐내시고서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새롭게 도전하신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건데 네, 이걸 즐기시면서 하신다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하다고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것에 몰두하면서 나이를 의식하지 않게 됐다는 기숙 씨. 뼈풍당당. 그녀의 겁없는 도전을 도와주는 것이 있다는데요. MVP인데요. 제가 갱년기 이후에 골감소증을 겪으면서 계속 이거를 먹고 있어요. 옛날에는요, 살짝만 부딪혀도 뼈가 아픈 증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이걸 먹고 나서 줄어드는 것 같아요. 기숙 씨가 챙기는 MVP, 실제 뼈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 걸까요? 평균 21.3세의 건강한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매일 MVP를 6개월간 섭취하게 한 결과 요추 골밀도가 약 12배 증가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아유, 야, 시간 맞춰 자랐다. 남들은 골다공증을 걱정할 나이. 단단한 뼈를 자랑하는 기숙 씨를 친구들은 부러워합니다. 도뼈예요. 얘는요. 관리를 잘해서 뭐 외지가 나면 다 이겨버릴 거예요. 뭘요? 아유, 팔씨름하면 다 이길걸요? 팔씨름하면요? 예, 한번 해봐. 통뼈의 명성 한번 확인해볼까요? 자, 하나 둘 해봐. 힘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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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줘? 결과를 안 봐도 이미 끝난 승부.
진짜? 어? 야, 너 왜 이렇게 야, 비지떡이야? 배 토피야. 진짜로 해. 아, 진짜라니까. 야, 이 비계값은 어디 갔어? 아, 몰라. 비계 있다고 기운 세나? 처음에는 좀 센 거 같더니 안 그래. 버티지 못하는구나. 야, 백살은 그대로 살겠다. 기운 세다. 아이고, 야, 너 하는 거 보니까. 아, 나 부실하다니까. 어, 밥 내가 해줄게, 맛있는 걸로 해줄게. 그래. 아이고, 야. 찜하게 좀 잘해봐라. 뼈 건강왕은 평소 뭘 먹을지 궁금해지는데요. 특히 브로콜리와 멸치를 자주 챙겨 먹습니다. 생각보단 평범한 밥상. 그러나 이것 하나로 달라집니다. 예, 난 이거 처음 본다, 예. 이게 MVP라는 건데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야. 아, 그래? 이거 좋다니까 이거 먼저 먹어봐야지. 행복한 100세 인생을 위한 주춧돌. 뼈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요. 관리한 자에게 중년의 나이는 오히려 가장 빛나는 시간입니다. 나이 먹었다고 뭘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즐겁게 하고 활달하게 하면 될 것 같아. 그 전에 뼈 건강 잊지 마세요. 예, 잊지 말랍니다. 놓칠 수 없는 뼈 건강을 위해 선택한 MVP. 실제로 뼈 건강에 취약한 갱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MVP를 섭취한 쪽의 골밀도가 약 3배 증가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뼈가 채워져 골밀도가 높아지면 골다공증의 확률은 낮아지는데요. 골밀도를 10% 높이면 골다공증 발병을 13년 늦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골밀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골 강도인데요. 건물로 비유하자면 골밀도가 시멘트라면 골 강도는 철근입니다. 시멘트의 양이 많아도 철근이 약하면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없겠죠? 골밀도가 뼈의 촘촘함 정도라면 골 강도는 뼈의 질과 단단함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건강한 뼈를 위해서는 골밀도와 골 강도를 함께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험 결과 MVP를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은 골 강도가 감소한 데 반해 MVP를 섭취한 실험군은 골 강도가 1.5% 증가했습니다.